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귀신사 주지 스님을 만났다고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충청도에 가면 귀신사라는 절이 있어요. 돌아올 기 믿음 신.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절이에요. 주지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에요. 여성. 스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소개를 해줬어요. 내가 당신 강의를 들었는데 그 스님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얘기도 잘 통하고 되게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이랑 그러니까 얘기가 막 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저녁 공양하고 가자는 거예요. 저녁밥 주시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어서 맙시다 그러고는 이제 했는데 저쪽에서 스님이 직접 음식을 주지 스님이니까 뭐 이렇게 도와주시는 보살님이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저보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도 기도하고 밥 먹나?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는 스님하고 기도 안 하는데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예 하시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식탁 위에 있는 음식들은 저 멀리 태양의 에너지와 그리고 농부의 수고, 유통업자들의 노력, 이 더운 날 무더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든 사람들의 노력, 이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우주의 온갖 에너지이고 사람들의 정성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에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눈을 살짝 떴다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스님인데. 그날 무슨 밥을 먹었는지 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먹고 똥으로 다 나갔겠죠. 근데 그 만남이 10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기도 문맥을 다 기억해요. 사실 저는 그 스님 지금 길거리에서 보면 얼굴도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딱 기억나는 건두 가지. 그절 이름하고 그 기도문. 그리고 그 기도문은 제가 죽을 때까지도 잘안 잊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사를 외운 게 아니라 그 문맥을 공유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차나 커피를 마실 때 되게 럭셔리하게 마시잖아요. 되게 한국은 이제 뭐 스타벅스에서 막 이렇게 딱막 이렇게 뭐 레깅스 입고 막 이렇게 되게 럭셔리하다고요. 품이 있고 좋아요. 뉴욕에서도 그렇고 막.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저 커피나 저 녹차도 저희가 아까 짧게 녹차 저 따는 걸 해봤지만 엄청 일찍 그거 아까 한 포대 하루에 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18kg를 따야 돼요. 요만한 그 가벼운 거를. 그리고 하루에 받는 임금이 4불이에요. 그럼 뭐 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25일 일한다고 쳤을 때 이게 무슨 뭐. 그리고 그 모든 수고가 나의 이 여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가끔은 알고 마시는 게 내가 삶의 우울에서 탈출하는 거다. 이 옷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저는 녹차랑 홍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거든요. 홍차는 원래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실론티는 저 브랜드 이름인 줄 알았어요, 사실. 실론티 어떤 브랜드 있었거든요. 우유에다가 타서 막 어떤 딱 브랜드가 된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근데 실론은 스리랑카라는 말이고, 그럼 스리랑카에서 나온 이 녹차, 그리고 그 녹차를 조금 이렇게 가열 방식에서 좀 이렇게 태우고 발효시키면, 태우면 그게 홍차. 아니요, 발효를 시켜요. 아, 발효도 시켜요? 그 거기는 공장을 놓아오니까 안 보여줘요. 아니에요. 그 발효를 이제 되면은 이제 까면지죠. 그게 녹차가 예전에 수출해가지고 이제 배가 이제 제시간에 못 가고 오랫동안에 이제 그 녹차가 이제 숙성이 되고 숙성이 돼가지고 이제 탄생한 거예요, 홍차가? 홍차가 탄생한 거죠.
유해차예요. 우유가 그렇게 해서 치즈가 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오, 그쵸. 콩물 레이저에 두부가 되는 거. 그래요? 콩물로 놔뒀다가 우연하게 소금이 들어가가지고. 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알면서 살짝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먹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사실은 책에서 알 법한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 현장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이 이제 우울해졌고 이 우울함에서 나오고 싶다면 내가 늘 경험하고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를 내가 만약에 현장을 볼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이 우울함에서 탈출할 수 있는 깨달음이나 고마움을 얻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그 정성과 수고와 노력과 왜냐하면 그 한 잔의 여유를 마시려고 저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4달러, 5달러를 받으면서 아침부터 아까 그 손 따는 거 보셨잖아요. 막 계속 따고 막 머리에 이거 나중에 처음에 가벼우니까 그러지 나중에 뭐 10kg 돼봐요. 그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경사에서 하루 종일 더운데 막 그 따고 에? 그걸 또 그 다음 두 번째 과정, 세 번째 과정. 사실은 그 따는 과정만 힘든 게 아니라 저걸 딸기 위해서 저분들이 아까 그 집단 농장 같은 거기에서 그 생활하는 그 소득 수준, 그 무엇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다 해서 내 한 잔의 여유가 나온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풍요로움이 더 이상 고맙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집에는 물건이 너무 많아. 옷부터 시작해서 뭐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나는 계속 사도 목말라. 계속 살 때마다 계속 기분이 좋아지면 사야죠. 근데 계속 소비하고 계속 사면서 나는 목말라. 그리고 남아있는 걸 처리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만약 이제 저는 그런 상태니까 집에 신발도 많고 옷도 많고 아식스도 있고 뭐 나이키도 있고 많잖아요. 신발도 죽을 때까지 신을 모든 신발이 다 있고 근데도 행복하지 않고 근데도 내 삶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 그러면 여기서 더 퀄리티 있는 것을 사게 될 때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를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행복하기가 쉽지 않으면 난 거기 가서도 행복하기 쉽지 않다. 지금보다 더 단위 단가가 높은 거를. 왜냐하면 제가 타는 차보다 사장님 타는 차가 그레이드가 현재 높거든요. 그럼 내가 어느 날 저 차를 타게 될 때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몇 단계 차를 걸쳐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도 목마른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한 번은 내가 그 현장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직접적으로 봐도 좋고 간접적으로 봐도 좋은 것 같아요. 책을 보고 깨달을 수도 있고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누군가 말하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내 삶이 어디에서 지금 와 있고 내가 지금 쓰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타는 건 무엇이고 내가 입고 있는 건 무엇이고 내가 먹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일상에서 그걸 찾지 못하면 자꾸 어마어마한 어떤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 되게 희망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에 가서 그걸 발견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먹는 음식, 입는 옷, 타는 차, 사는 집,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주어진 뭐 고객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처음을 경험할 때 아, 이 익숙하고 길들여진 우울에서 내가 나올 수 있겠구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은 직선을 창조한 적이 없다는 꽈배기? 꽈배기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 없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하죠. 더 센 게 뭐예요? 미슐랭보다 센 게 뭐예요? 이것이 탁탁탁 서 있어요. 아, 진짜 내가 깜쳤구나. 그럼 눈 한번 떠보실래요? 자기 프레임은 일직선 프레임인 거예요. 고민할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